네. 좋아요. 자, 이 세트 첫 득점에 성공하는 박인수. 네, 끝까지 피니시를 유지하고 지켜봤었던 박인수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경기력과 더불어서 이 테이블 위에서 이제 그 행동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피니시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선수들의 어떤 매력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자, 뱅크샷 시도합니다. 노란 볼에 자, 이게 이것은 공부터 맞았으면 없어요. 네, 비껴치기 형태이기 때문에 회전을 못 꼽아. 빨간 공의 왼쪽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공인데 정확하죠. 아, 이 공을 맞춰냅니다. 네. 네. 참 섬세합니다. 섬세하고 정교하고 아, 같은 표현인가요? 네. 더군다나 또 필요 없는 힘을 쓰지 않고 심조절을 네. 통해서 득점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같은 공이 들어갈 때는 막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얇은 두께로 회전을 좀 빼고 길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데 네. 키스 일단 뺐고요. 와. 이 공을 기가 막힙니다. 맞춰냅니다. 네. 네. 자, 이런 공은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득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공인데 네. 아, 박인수 선수 집중력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럴 때는 뭐 이 박인수 선수 이 당구 테이블 위에 화가 내요.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공이 열려 있죠. 자, 공각 뒤돌리기 살짝 떨어져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득점됐어요. 어우, 초반에 또 기세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인수 1세트와는 또 참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어요. 네, 저희들이 이번 대회 이제 뭐 사파타 또 64강에서 카시도 코스타스 완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와, 득점됐어요. 강하게 밀어서 네.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완뱅크 넣어치기가 이제 마지막 쿠션 맞고 분리가 되지 않고 지금 솟아올랐던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측면이 네, 밀리는 거군요. 효과를 충분히 발휘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분리가 되지 않고 얇게 쳐서 넣는 그런 효과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5대 2 강동궁. 자, 1세트와는 달리 2세트는 지금 첫 득점을 또 뱅크샷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득점을 좀 낮춰서 자, 뒤돌리기 5 쿠션으로 가는데 네, 좋아요. 네. 5대 3이 됐습니다. 성공. 자, 3이닝 공타 이후에 다시 추가 득점 기록하는 박인수. 상당한 당구 유망주를 기대를 받다가 한때 큐를 내려놓기도 했다가 또 이제 PBA가 출범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박인수 선수인데요. 아직 뭐 우승권에는 접근을 못했었습니다. 약간 덜컹거리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겠어요. 네. 네. 8대 3으로 앞서갑니다. 점수차를 조금 벌려놓은 네. 느낌이 있고 볼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회전을 좀 상단을 주고 쳤을 때 분리되는 각도 자체가 약간 이상하게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선수들은 저게 전문 용어가 없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뻑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런 소리가 약간 덜컹거리면서 났어요. 그렇죠. 볼을 좀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흐름이 좋아요. 네. 다음 공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뒤돌리기, 옆돌리기 다 있어요. 옆돌리기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네. 뒤돌리기로 가나요? 뒤돌리기로 가는군요. 선수마다 이제 선호하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자, 성공합니다. 보통은 그 두 가지 비슷한 확률에서는 다음 포지션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도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자, 강동구 선수도 지금 뱅크샷 시도 단장창으로 공략 성공. 네. 자, 이 뱅크샷 하나 나오면 또 분위기 바뀌죠. 9대 3에서 9대 5가 됐습니다. 강동구 선수 뱅크샷 득점률은 23.5%입니다. 네. 이번 시기 여지가 없었던 뱅크샷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자, 단장장으로 공략. 자, 이 공이 이거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네. 네. 와, 이게 강동궁 선수가 뱅크샷 놓치자마자 또 이걸 바로 또 성공을 하면서 11대 5. 참 이 강동궁 선수 피하고 싶은 선수 누구냐 꼽으면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박인수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제 아, 어우,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네. 이번 세트는 박인수 선수가 가져가면 자신감이 좀 두 배가 될 것 같고요. 강동궁 선수는 그만큼 또 부담이 커질 텐데요. 자, 13대 5 점수 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8점 차. 회전을 살짝 많이 주고 얇은 두께로 네. 대회전을 시도를 했어요. 자,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뒤돌리기 대회전 괜찮죠? 와, 와, 참 두께 좋습니다. 네. 네. 자,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아, 아, 노란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최소화시키면서 네, 진행되는 두께. 공. 아, 두께 정확했고 득점이 되면서 14대 5 세트 포인트입니다. 박인수. 당점을 좀 낮췄나요? 네, 낮춰서 살짝 끌어주는 공이죠. 자, 키스만 없으면 되는데 네. 키스가 납니다. 어, 제가 저 키스 날 때 몸을 좀 쓰게 되네요. 못 느끼셨죠? 아, 이제 선수들도 보면 가급적이면 내가 칠 때는 몸이 좀 써지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왜 제가 박인수 선수도 아닌데 몸이 써질까요? 상대방이 쳤을 때 몸이 써지면 그건 좀 실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발골하기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양말이 자꾸 빵꾸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펑크요. 네. 네. 자, 득점이 네 됐습니다. 어, 강동궁 좀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겠는데 한 방이 좀 나와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 한 방이 오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자, 이번 공도 이제 득점이 되면서 뒤쪽으로 숨다 보니까 공격이 또 제한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빨간 볼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아, 이렇게 되면 또 아. 자, 굉장히 세밀하게 옆돌리기를 그려봤는데요. 네. 자, 멋집니다. 네. 됐습니다. 자, 3세 플레이가 나오면서 14대 7. 여전히 더블 스코어. 자, 위기에 몰려 있는 강동궁. 진공 옆돌리기는 진짜 난이도가 높은 공이에요. 네. 아, 보시죠. 누구나 시도할 수는 있어도 누구나 맞출 수는 없는 공이에요. 그렇습니다. 달아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네. 이목적구를 못 때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득점을 해냈고요. 뒤돌리기.
잘 쳤어요. 잘 네. 쳤습니다. 네.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네요. 네. 아래쪽 방향으로 비껴치기를 네. 하는군요. 비껴치기로 갑니다. 살아서 나가죠. 아, 이번 이닝이 중요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좁혀놓고 좀 잡아놓을 수만 있다면 이게 오히려 지금 한 점 남은 박인수라더라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뭐 8점을 쳐놨으면 나머지 7점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박인수 선수 완뱅크 넣어치기로 2세트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백화 넣어치기. 자, 가볍게 마무리가 됐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5대 8로 2세트를 가져가는 박인수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고 강동우 선수를 지금 한 점 그죠? 한 점에 묶어놓고 계속해서 지금 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인수의 기세가 좋습니다. 휴원스 PB 챔피언십 64강전 박인수와 강동궁 지난 2차 대회 때도 아주 명승부를 펼쳤던 두 선수의 대결인데 박인수 선수 유리하게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